반가워요 여러분. 기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예지님하고 163cm 20대 출근룩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았어요. 일단 평균이 키가 마음에 들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옷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는 댓글이 많아서 오늘 여름 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어떤 스타일들이 주죠? 보라님 영상 보면서 좀 공부하면서 약간 뭔가 아니타니 일단 그럼 예지야 보자. 이게 달려있는 건가? 설마. 이러면 또 너무 마음에 든다. 이러면 사실 잘라내도 상관은 없기는 없어. 아니 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컷오프가 있는데 목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잖아? 네. 뭔가 조금 더 야한 느낌? 뭔가 가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머 약간 깍둥 이런 건가? 깍둥 무슨 깍둥. 저것만 자른다면 나쁘지도 않을 것 같긴 해. 축이 되게 많네. 스타일리시해요. 크랍이지만 배꼽이 보이진 않아요. 목걸이가 특히 유니크한 느낌. 화려하기 좋아요. 액세서리 귀찮아하는 편이라 편해요. 목걸이 자르면 안 되나 보네. 이거 목걸이에 대한 반응이 좋네. 폴리 70에 레이온 25 스판 온데 보풀 좀 잘생기는 소재인데 뒤집어서 빨아서 하면 되긴데 너 사이즈 뭐 할래? SM. 너 가슴 둘레는 알지? 모른다고? 해사야 되겠네. 블라우스 입은 거 네. 가만 놔고 러프하게 재킷 잠깐 일어나서 네? 너 옷도 한번 좀 보여드릴래? 예지가 얼마나 한껏 꾸몄는지 자 이거. 짜잔! 예지로 왔어요. 앞에는 약간 유교걸 룩이고 근데 약간 밤에 이제 앞에 하나도 유교걸 안 되는데 예지님은 M 사이즈로 결정했어요.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옷까지 너무 작잖아. 그러면 좀 너무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. 그래서 살짝은 여유롭게 힙하게 장바구니 담을까요? 네.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평범해 보이는데 예지는 평소에 위에 상의를 밝은 톤을 좋아하지. 밝은 톤을 좋아하면 연청이 더 활용도가 높아. 39,000원. 완전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치요. 네. 그래도 이건 나중에 다시 뒤집어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네. 담아둘게. 아 네. 사이즈. 아 예지야 너 이참에 좀 힙둘레도 내줄게. 재줄까? 자 예지 사이즈를 내가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. 그거를 토대로 옷을 정확하게 골라봅시다. M 사이즈? 라지? 뻥이요? M 사이즈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 다음. 정말 정말 이거 거의 국민 티셔츠 아니에요? 티셔츠가 아니라 이 바지를 담았습니다. 아 바지 너무 귀엽다. 그쵸. 근데 이쪽 김고은 씨 입었을 때 이 색깔은 정말 예쁜데 네. 이쪽 내려가니까 이렇게 진녹색이니까 좀 이거는 보정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색깔이지 않을까요? 너무 귀엽다. 잘 골랐어. 좋습니다. 뒷모습이 근데 보이질 않네? 해도 너무하네. 그래도 일단은 골라라. 일단 뭐 너무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대도 괜찮고 라퍼지 테이퍼드 와이드 원턱 린넨 팬츠. 근데 제가 약간 뭔가 품이 넓은 여유 바지를 잘못 입으면은 진짜 제 하체가 좀 맞아. 너무 부해 보여가지고 이 바지 내가 입어봤잖아. 그래서 입었을 때 기준으로 예지한테 이거 마이너스일 것 같아. 린넨 팬츠가 필요한 거지. 네 뭔가 약간 여름에 하늘하늘 시원시원하게 막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거. 예지한테 괜찮을 것 같은 거를 내가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컬러 팬츠. 요새 컬러 네. 팬츠 예쁘지. 근데 나도 요새 컬러 바지를 입는데 컬러 바지를 입으면 그냥 아무 티셔츠만 입어도 룩이 좀 특별해진 것 같긴 해. 난 하나 정도는 무조건 추천인데. 맞아요. 아 근데 예지야 너는 네. 이 스타일이 만약에 사진이 왜곡된 게 아니라면 골반 완전 딱 붙는 스타일이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완전 전체적으로 통 넓어지잖아. 근데 그게 니체형에는 제일 쥐약이야. 디자인이 딴 거가 더 나을 것 같아. 제가 이런 거 입을 수 있을까요? 핑크 컬러 감은 많은데 독하다 느낌이 덜 드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피그먼트 워싱 돼 있잖아. 그래서 이게 색이 실제로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바랜.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그럼 거의 M 입으면 되겠다. M 합시다. 네. 그다음에 아웃포켓 미니 스커트. 컬러는? 베이지랑 요거 중에 보라 색깔을 생각하고 담아두긴 했거든요. 저거? 네. 쿨 그레이로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슨 색 같아요? 그레이로 보입니다. 저도 그레이로 보여요. 그래요? 라이트 블루였어요. 라이트 블루 아니다 뻥이야 저거.
아 근데 이제 실제로 모르지. 우리가 봤을 때 어떨지. 어 이거 뭐 허리 뒤에 밴딩 있고 편하긴 하겠다. 특이사항 없어서 이건 네. 해도 될 것 같긴 해. 이제 잘 입을 것 같아. 가격도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무조건 담아야지. 썸네일에 끌려가지고 아, 들어왔는데 안 끌릴 수가 없지. 그치. 또 티셔츠도 귀엽더라고요. 어 글쎄 귀여운데 예지 네. 예지 느낌은 약간 나는 예쁜 귀여움 있잖아. 이런 게 예지한테 딱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스티치도 레드로 따다닥 돼 있고 가격은 2만원대. 오 여름 바지 또 나왔나 보네. 하이웨이스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. 자 여유로운 실루엣 우먼즈 라이트웨이트 하이웨이스트 양방향 스트레치 4% 여름까지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대. 자 힙듈렛이 되게 여유가 있네. 그럼 예지 허리 맞춰서 하면 되겠다. 27 사면 되겠습니다. 어 네 이거 일단 여름 가디건 여름 가디건이야 맞아? 네. 예쁘네. 괜찮나요? 어, 그 소재감에 대한 설명만 좀 봅시다. 원사에 대한 얘기가 없나? 그럼 또 이제 후기를 봐서 사람들이 느낌을 보는 수밖에 없네. 의도치 않게 로제님 빙의 된다고? 나와서 살까? 그럭저럭 인싸 흉내 낼 수 있네요. 아 이것도 그럼 살지 않을 수가 없네. 완전 끌리는데? 인싸 그림자라도 밟아보자 우리. 쭉쭉. 따란 미니 카라 원피스. 근데 되게 타이트하다. 아, 이게 근데 보니까 뒤에 끈으로 네, 아.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키 크신 분들은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. 165 이하 분들 가볍지만 흐트러짐 최소화시킨 폴립에 오 총장이 80이야 아슬 짧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얇지 않고 그렇다고 더울 정도 두꺼운 거 아니라서 분명 가격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피케 조직 자체가 살짝은 구멍이 송송송 있는 건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약간 저렴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햇빛에 비쳤을 때 송송송송으로 사람 너무 비치거든. 아. 근데 이게 상의만 있는 게 아니고 원피스니까 라인이 너무 다 비치는 거지.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두께가 두껍다는 후기가 있어서 한번 사봅시다. 무슨 색깔? 여름에 이제 땀이 나면은 그레이는 좀 잘 많이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. 그렇지. 네이비가 더 잘 입어질 네. 것 같아. 슬랙스! 아, 그곳이 슬랙스 맛집입니다. 짧고 가벼워 여름에 시원하게 착장하기 좋은 슬랙스예요. 부담 없는 사부 기장. 데일리로 너무 좋으며. 근데 나는 네. 뭐 청바지 모습부터도 난 여기 되게 이 부분만 보이거든 지금. 뭐 그냥 이거는 근데 만 원대라서 가성비로는 여기 따라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사십시오. 오. 66 걸즈. 살려고 담은 건 아닌데 고르다가 후기를 봤는데 약간 만약에 이런 원피스를 찾는 분들 계시다 하면은 추천하고 싶은 리뷰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담으라 이거 추천까지 알려 봅시다. 그 리뷰가 뭐냐면 딱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? 맞네. 탄성 진짜 좋네요. 재구매가 두께가 적당히 있고 아주 얇지 않아서 좋아요. 와 시간도 엄두신다. 시간도 없는데 아, 우리 연구라님들 위해 수술하려고 이제 관리하는구만. 베이지 반팔티. 네. 가격이 진짜 완전 대박. 그러네. 6,900원. 리뷰가 15,823. 면 100%의 탄탄한 소재. 아니 진짜 말 안 돼. 너무 탄탄하고 튼튼한 재질이란다. 오. 살짝 두꺼워서 여름에 입기 더울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하다.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지? 방금 사람은 너무 두껍다는데 이 사람은 우선 면이 얇은 면에서 컬러도 예뻐요. 다른 티 받은 거 아니야? 이건 무조건 사보자. 뭐 더 볼 네. 필요도 없다. 무슨 색깔? 이 색깔 아니면은 너 살구랑 또 어울려. M 사이즈 M? 네. 애초에 사서 입었어야지. 한 발짝 느린 섬이라 내가 봤을 때 세 바지 폴리 레이온 집판 치마 속에 바지형 안감까지 달려있다고? 진짜 안정감이 있어. 맞아. 오 왕추천. 진짜 너무 예뻐요. 삽시다. 사이즈만 체킹해봅시다. M. 아 이제 사이즈를 아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네. 자 프롬 비기닝에서 무엇을 골랐나? 어 청순요정 블라우스네. 네. 어, 이런 거 출근룩으로 너무 좋지 단정하고. 네. 코튼백, 퍼프 소매, 페플럼 디자인. 고급스러운 플로우 자가드 핏이 은은하게. 오 나는 되게 자잘한 건 줄 알았네. 어. 얇은 선으로 큰 꽃들이구나. 싸게 단추도 돼 있고. 청바지랑 이렇게 입으면 예쁘다. 네. 뭐 괜찮아 보입니다. 당연히 화이트겠지. 네. 화이트 갑시다. 컬러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건 예쁜데 가격대에 비해서는 좀 고민. 되는? 근데 난 진짜 이게 보니까 아예 올려도 되고 오프숄더도 되고 끈 또 내려도 되고 요런 디자인 연출도 가능하잖아. 약간 선택지가 좀 있어서 난 이거 마음에 들면 가격에서 그거는 될 것 같은데. 무슨 색깔? 저는 그린 아니면 레드. 예지 이미지에는 그린이 더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저는 더 그린 갈래요. 다음은 이제 얘네 둘이 세트인데 이건 약간 너무 저기 동네 마실로? 어 맞아 그걸 노린 거야? 그걸 노린 거라면 난 반대하지 않지만 네가 네. 출근을 위한 거나 데이트
이틀을 위한 거라면 난 반대. 그럼 셔츠만은요? 셔츠만은 괜찮지. 보자, 면만. 아, 2만 2천 원? 뭐 셔츠는 괜찮습니다. 오, 그러면 셔츠만 갈까요? 그래, 원피스는 나는 너무 저기 같아. 아, 이런 걸 입으면 되겠네. 네. 저런 원피스보다 이게 훨씬 나아. 네, 이거 예쁘다고 생각한 아이템이야. 진짜요? 러스틱 홀턴의 원피스. 러스틱이 약간 거친 맛 느낀다는 소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홀턴 애기고 원피스. 그래, 여기 예쁘다. 컬러도 산뜻하고. 너 이런 거 입을 때 네. 속옷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완전 이건데? 아, 그거 이제 곧 영상 올라가잖아요. 아, 영상 기다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. 우리가 스케줄을 미리 써놓거든요. 얘 지금 모든 걸 알고 있구만. 이건 너무 클까요? 라지는 저한테? 라지? 아, 여기가 아, 떠서 사이로 어허. 여기가 보여. 라지까진 못 가고. 아쉽다. 이거 예쁜데. 자, 스트레이트 팬츠. 카고 팬츠. 아, 근데 이 바지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? 아, 그래서 저도 뭔가 카고 팬츠를 하나 보고 싶긴 한데 100%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제일 뭔가 무난해 보여서 담았는데. 그럼 이거를 좀 여유 있게 사면 되지. 면백. 무슨 색깔 살 거야? 베이지? 네. 이지 38 사라. 네. 죄이면 또 안 예뻐요. 와, 이거 카고랑 세트를 너무 예쁘겠는데? 슉슉 입으면 여기 약간 살짝 여기 너무 보면은 약간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너무 발전했어요. 이렇게. 옷 고르는 센스가. SML 다 품절!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슬프네요. 아, 패스! 자, 봅시다. 여기는 진짜 상큼한 옷 많은데. 아이보리 트위드 반팔 재킷. 이런 거 너 입기 좋지. 네. 이거는 회사에 입고 갈 수 있잖아요. 그러게. 고급스러운 트위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포켓 소매 부분 디자인 포인트 중. 사이즈만 있으면 나는 찬성이야. 아, 프리 사이즈래. 아니, 진짜 색상이 단추 마음에 들어요. 청바지 입을 때 입고 있을 것 같아. 나는 괜찮은 것 같아. 잘 골랐어요. 이거는 되게 레몬 기운이 많이 도네. 근데 핏을 네. 보면 이 친구 이렇게 네. 입으면 안 예쁘고 네. 이 정도 돼야 예쁜 것 같아. 이거 타이트하게 입으면 안 되는 네. 것 같아. 그치? 살짝 넉넉하게. 아, 테리 소재. 테리 하나 정도 있어야지. 이제 유감 될 것 같은데 가슴 둘레. M 충분합니다. 요거 좀 사랑스러운데? 귀엽죠? 근데 착용한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그렇죠. 디자인이기도 하다. 이렇게 보면 예쁜데 입었을 때 절개가 다 돼 있잖아. 그리고 나서 여기 다 셔링이 좀 잡혀 있잖아. 이런 게 부해 보이거든. 되게 러블리해 네. 보이거나 이거 약간 해봅시다. 이거는 약간 긴감인가야. 아, 요거 귀여운 스타일의 바지를 고르셨군요. 네. 그 이 주머니가 좀 귀엽더라고요. 귀여워 귀여워. 이런 것도 큐티하지. 이제 704면 돼. 70 사이즈. 또 흰 팬츠 네. 아까 우리 거기서 아 실패했다 않았어? 괜찮은 거 아니? 디자인 되게 독특하네. 왜요? 이게 여기서 포켓 있는 데서 턱이 연결되게 이렇게 돼 있네. 약간 이런 디자인이네. 허리 27, 20반에 골반 엉덩이 등이 주로 66 입는데 S 사이즈 허리 애누리 없이 딱 맞고 밑으로 넉넉한 와이드. 너 S 입어야 되겠다. 허리 둘레가 예지가 밥을 안 먹을 때 기준. 아, 근데 심지어 아까 그것도 힘 쪼고 있던 거예요? 진짜? 야, 안 돼. 아니. 그러면 S 포기. 아니, 왜냐하면 너무 저기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래, 그 M 사자. 진짜 맞아. 약간 아까 그 장화의 서러움을 살짝. 기억 많이 할 수 있는. 그죠. 컬러도 너무 예쁘다. 그죠. 자라에서 상처받은 마음. 그러니까. A 세컨즈에서 치유한다. 너 이거 되게 핏 되면서 막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한 거 아니야?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이분이 말라서? 말라서? 저는 이분보다 안 마를 자신 있거든요. 이분보다 안 마를 자신 있는 사람 여기 많아. 보자, 이것도 가슴 둘레. 아, 이 옷, 근데 이거 안 큰데? 너 가슴 둘릴 때 써주기 모르겠어요. 이건데, 근데 진짜 티셔츠고 네. 그러니까 M 사자. 네. S 사서 괜히. 맞아요, 맞아요. 기분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. 하나, 둘, 셋, 끝! 예지가 시켰어. 어쨌든 여러분, 오늘 예지가 장바구니 담아둔 거 이제 다 쇼핑을 끝냈거든요. 도착하는 대로 지난번처럼 풀 착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좀 잘 골랐던데? 그쵸. 예지가 편집하면서 다 공부를 했나 보더라고요. 맞아요. 또 후속을 기다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또 어떻게 하면 돼? 끝! 이렇게 하면 돼. 좋아요. 하나, 둘, 셋, 끝! Lately, everything's trembling. All my shelters are opening.